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로 은혜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탄생하는 믿음, 태어나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도 수동태다 그랬죠. By faith.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반드시 환난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구약에 보면 소도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내가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술가가 나무 토막을 하나 주워오는 겁니다. 나무 토막을 하나 택해서 주워오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이 예술가가 이걸 이제 끌로 끄고 톱으로 켜고 해가지고 이 단순한 나무 토막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작품을. 근데 작품을 만들면 반드시 대패로 깎고 톱으로 켜고 끌로 긁어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야 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드디어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지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고통이나 슬픔이나 절망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 고통이나 슬픔이나 절망감 자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화시키신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나의 존재 자체를, 나의 영혼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완성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갈급한 신령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신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꼭 죽어서 가서 천국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저 죽어가는 타인을 보고 그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드는 분들은 다 완벽하게 120%, 200%, 300% 천국 백성 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난을 겪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다가 평탄한 삶을 살다가 만약에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도리어 큰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존재는 도태되게 됩니다. 도태되게 돼요. 완벽하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질병이나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내 마음속에 갈등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깨어나게 하신다. 환란 없는 삶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그 환란, 갈등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이 복받은 삶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보셔요. 3절에 다시 봅시다. 4절. 그래서 그 환란은 뭐를 이룬답니까? 인내는 연단을. 천번만번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단이. 천번만번 두드린다. 훈련불에서. 그죠? 예.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5절에 소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생각,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 과정에서 반드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란 말이 말하자면 시련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캐릭터라는 거예요. 캐릭터. 아, 멋있지 않아요? 캐릭터. 기질. 비록 내 성격은 개 같아도 그 기질이 아주 아름다워지는 겁니다.